행복해지기 위해 버려야 할 습관들. 세상 모든 것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고정관념은 쉽게 떨치기 어렵지만 그에 대한 강박은 떨쳐야 한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현재를 만든다. 긍정적인 태도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억울함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감정의 포로로 삼는 것과 같다. 너무 바빠졌다고 느낀다면 속도를 늦추고 재점검에 들어가라. 자신을 재충전하고 밝아질 수 있게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머리가 꽉 차 있지 않은가? 쓸데없는 걱정은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자존심을 너무 내세우다 보면 소중한 것을 놓치기 쉽다.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 아닌 자신감임을 잊지 말자. 단지 편하다는 이유로 모험을 피하고 꿈을 버리고 있지 않은가?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움직여라.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보다는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한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마음이다.